김포에서 부천으로 축소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에 대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강남 직결을 요구해온 현지 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반응은 더욱 싸늘하기만 합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당초 요구안보다 노선이 축소돼 김포 장기와 경기 부천만을 연결하기로 한 GTX D노선.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에서 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직결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직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B노선하고 그 공영에서 직결해가지고 가는 부분에 그 적정성이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남 직결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인천시 역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하는 Y자 노선 반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말 이건 필수적인 거다. 꼭 좀 도와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 확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총력전을 할 생각이에요. 시민들까지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교통 기본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건데 촛불 집회가 열린 건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출퇴근 교통난을 체험해보라는 김포 골드라인 챌린지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 D를 포함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확정을 한 달여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